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세금 도둑 정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시도는 의회 구태타이다. 어젯밤 4+1이라는 불법 단체에 의해 수정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회 운영 행태는 국회법도 관례도 상식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문재인 정권이 국민 세금으로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야욕을 드러낸 신종 세금 도적질입니다. 민주당 이중대 정당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미끼에 걸려 문재인 정권의 세금 도둑질에 가담을 했고 문희상 의장은 아들의 공천 미끼에 걸려 날치기 통과에 앞장섰다는 말이 국회에 파다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위에 군림하며 법안과 국가예산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예산도둑 정권이고 독재 정권입니다. 오늘부터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또다시 문재인 정권과 사활을 건 입법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술도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으로 대응한다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고 날치기 통과된 도둑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하면 총선 민심은 왜곡될 것이고 또다시 표적 수사로 선거 당락마저 조작하려 한다면 이번 총선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의 선택이 문재인 정권의 포커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 남용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부패한 독재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패와 비리로 검찰에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카파식 권력 독주 형태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이제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불법 정권, 날치기 정권, 독재 정권의 퇴진을 위해 태극기 국민과 함께 사활을 걸고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 박시원.